안녕하세요. 블랙컴뱃 04 넘버링 첫 번째 대회를 뛰었던 라테 로근차드입니다. 일단은 경기를 잘 마쳤고 보다시피 저는 아주 멀쩡합니다. 귀만 좀 많이 부어서 완두기가 완전히 되어버렸네요. 저랑 시합에 응해줬던 바이퍼 선수에게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경기 끝나고도 말했지만 사실 저는 이제 MMA를 세달 배운, 세달 전에는 뭐 팀도 다니던 체육관도 없던 일반인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런 크고 멋진 무대에 설수 있었던 거는 다 바이퍼 선수와 함께 경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를 도와주셨던 저희 팀 스트롱울프 관장님, 그리고 선수분들, 코치님, 팀원들, 관원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너무 후련해요. 네.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 않았고, 제가 준비한 거를 너무 많이 못 보여주고 긴장해서 크게 붕붕 휘두른 부분이 많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싸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 부분에서 진짜 피와 살을 깎는 노력을 했고, 그걸 통해서 이 무대에서 상대 선수를 저는 나름 괴롭혔다고 생각을 하기에, 그걸로 만족하고 정말 후회 없는 경기였고, 감사한 경기였습니다. 저를 주변에서 서포트해준 사랑하는 아내에게 가장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부상 없이 훈련을 잘 마치고 감량까지, 그리고 시합을 할수 있게 한 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진짜 시합에 오르지 못했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하고 이렇게 잘 마친 것만으로도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회사 일을 도맡아 해줬던 우리 직원들에게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 여정을 제가 시작하고 이렇게 올수 있게까지 해주신 것도 저희 칼슨 해적단의 해적왕님, 그리고 다른 팀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해서 그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너무 이기고 싶었고, 간절했고, 하루에 100번씩 썼어요. 바이퍼를 KO 하겠다고. 하지만, 제 아직 실력이나 경험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서 진 거기 때문에, 정말 후회는 없고, 미련도 없습니다. 일단은 앞으로는 좀푹 쉬고, 건강하게 회복을 먼저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정도환 관장이랑도 뭔가 이어지는 부분이 있긴 했었는데, 앞으로의 행보는 일단은 너무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지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진짜 심사숙고해가지고 제가 또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인터뷰를 진행해주신 장윤태 대표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라텔 오근찬을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하고,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정말 아쉽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 없고 최선을 다해서 싸웠기 때문에 기분이 좋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블랙컴뱃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한국 격투기에 정말 멋진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실패도 있었고, 이제 파이트 클럽도 지원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무수한 컨텐츠에 지원을 했지만 다잘안 됐어요. 근데 그 도전을 하다가 제가 그때 멈췄다면 그건 그냥 실패로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딛고 제가 이겨냈기 때문에, 또 계속 도전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저에게 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언젠가는 나도 성공을 경험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또 성장하고 더 크고 멋진 일들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이 꿈꾸고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정말 실력 좋은 프로 멋진 선수들,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본보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챔피언스 리그라는 작은 대회를 뛴 일반인이 정말 큰 무대인 넘버링 대회를 뛰었습니다. 저를 벤치마킹해서 여러분들도 정말 큰 무대로 멋진 실력을 뽐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응원하고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모든 격투기 선수들, 이번 경험을 통해서 진심으로 저는 리스펙하게 되었고, 감량이라든지 시합 준비, 그리고 그 시합에 올라가는 떨림, 그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 그 모든 부분에서 정말 존경을 표하고, 앞으로도 격투기 팬으로서, 선수로서 응원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